사실 4주차부터는 계속 디자인 실습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오늘까지 이론 수업이 한 강의 더 있어요. 오늘까지 이론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실습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실습 중간중간에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강의 자료로 준비해서 가져오려고 해요. 이번 주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앞부분은 디자이너 탐구랑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좀 살펴볼 거고, 뒤쪽에는 CMF라고 색상, 재료, 마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굉장히 요즘에 중점을 둬서 제품 디자인을 할때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접하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내용은 계속 디자인사 탐구 앞에 했던 이런 내용들이고, 오늘도 한 10명 정도의 디자이너를 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디자이너는 아르네 야콤센이라는 북유럽 디자이너예요. 주로 가구 디자인을 많이 했고, 또, 이 사람은 좀 옛날 디자이너긴 해요. 1900년대에 출생을 해서 7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북유럽을 2년 전에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디자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차 갔었는데 굉장히 북유럽 사람들은 의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거기 한 2주 정도 다녔는데 2주 다녀오고 느꼈던 거는 의자랑 조명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보통 덴마크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월급을 타면 이렇게 보니 이렇게 내복을 이렇게 사드리는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첫월급으로 의자를 산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자가 보통 이렇게 어떤 가품의 그런 저렴한 의자라기보다는 어떤 정말 이런 디자이너들의 의자는 사실 막 100만 원대 막 이래요. 막 90만 원대, 80만 원대 막 굉장히 비싼 고가긴 한데 그만큼 이런 의자를 굉장히 단순히 앉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내가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의자를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첫월급을 타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사고 싶었던 의자를 사서 내 집의 공간에 두고 거기서 충분한 휴식을 즐기는 그런 삶을 취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디자이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 중 하나가 이 아르네 야콤센이에요. 요 의자는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개미 허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의자 이름이 개미체어예요. 엔트체어라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좀 유선형의 라인을 굉장히 잘 다뤄요. 그리고 나무나 소파 같은 거를 많이 디자인을 하는데 앞에 보면 이런 좀 가구에 있어서 이런 유기적인 곡선이 좀 특징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약간 백조 같은 그런 라인이라든지 이거는 요 소파도 되게 유명한데 약간 외곽적인 형태나 이런 게그 계란의 형태와 약간 유사하다고 해서 이게 에그 체어라는 이렇게 라운지 체어고 또 사실 요 엔트 체어는 처음에는 다리가 이렇게 세 개였어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이제 다리가 네 개가 되죠. 이게 처음에는 세 개였는데 세 개가 이제 좀 다소 불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완을 하면서 다리가 네 개로 변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나 이거가 같이 보면 등받이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또 물방울 모양의 의자라든지 엔트체어 약간의 변형된 이런 곡선 위주의 이런 가구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가구만 만든 거는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명이라든지 시계, 소품도 많이 디자인을 했어요. 또 제가 북유럽에서 좀 느꼈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떤 작은 가게라든지 도서관, 약간 공공기관 이런 데 들어가는 의자들이 정말 고가의 의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저희가 가져온 이런 디자인 제품으로 가져온 것들이
거기서는 그냥 쉽게 상점에서도 이런 걸 모두 사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떤 하나를 쓰더라도 이거를 단순히 사고 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의자를 하나를 사더라도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이거를 쓰고 한 평균 50년 이렇게 쓴다고 해요. 가구 하나를 사서 이게 내가 쓰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주고 약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게끔 그만큼 가구 하나하나가 어떤 장인들의 손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이 좋고 하나하나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요.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실린더 모양으로 진행을 했던 이런 약간 주전자 같은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1900년도 디자인 이런 팟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장식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어떤 커피 잔을 좀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옛날에는 굉장히 꽃무늬라든지 이런 장식 같은 게 많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모더니즘 디자인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제하고 이런 실린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단가를 좀 낮추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많이 보급을 하려고 했던 디자인이라고 해요. 요 디자인이 이런 스케치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스케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거라든지 또 이 조명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요 조명이 정말 어딜 가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조명인데 이제 위에는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길이만 좀 조절하면 길이가 짧으면 테이블 조명이고 이게 커지면은 어떤 스탠드 조명이 되는 이런 형식이고 요 시계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좀 재밌는 시계인데 여기 칸이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가 12시 1, 2, 3, 4, 5, 6, 7이 돌아가면서 이제 12시가 되는 그런 시계인데 굉장히 옆에 있는 톤이랄까 이런 전체적인 제품의 톤이 한 사람이 한 것 같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들죠. 옆에 숟가락까지 굉장히 많은 방면의 디자인을 진행했던 디자이너고 후대 이런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아르네 야코센을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다음으로 살펴볼 디자이너는 인고 마우라라는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은 조명 하나만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했던 사람인데 조명계의 연금술사, 조명계의 어떤 빛의 마법사 이런 좀 재밌는 수식어가 붙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기존의 기능성으로서의 조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술성을 좀 가미한 그런 조명 작업들을 많이 했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제품이라기보다 조금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조명의 느낌이잖아요. 여기 날개 두 개를 달아서 전구에 어떤 날아가고 있는 듯한 이런 은유적인, 위트적인 거를 굉장히 잘 이용을 했다고 해요. 또 오른쪽에 보면 어떤 귀를 달아서 약간 미키마우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또 아래 이 샹들리에 같은 이 조명은 되게 재밌어요. 이제 아무 종이나 꽂을 수 있는 핀과 집게를 이용해서 만든 조명 약간 갓 같은 건데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적 문구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케치라든지 어떤 내용의 문구들을 이렇게 달아놓고 결국 그 자기의 그 내용 어떤 그 구절 같은 게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돼가지고 조명을 키면 그 글씨들이 이제 그 글씨조차도 네 그 글씨조차도 하나의 디자인적 요소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형태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 내용 안에 어떤 서정적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좀 창의적으로 굉장히 조명을 다가갔던 사람이고 또 이제 앞에 있던 조명이 한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여러 개 모으면 또 이런 느낌의 굉장히 재밌는 느낌이 조명이 또 되고 또 요 조명 도 되게 특이한데 이거는 그런 깨진 접시 도자기로 만든 조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어떤 접시를 직접 깼대요. 이렇게 깨가지고 깨진 파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런 조명 가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좀 디자인을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좀 창의적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래는 어떤 뱀의 그런 꼬임이라든지 이런 형상을 좀 모티브를 받아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등 같은 게 움직여서 이렇게 꼬을 수도 있고 이걸 펴서 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런 컨셉의 조명들이고 여기도 되게 재밌죠. 네. 이게 사실 이런 전구에다가 여기서의 디자인은 이런 나비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손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조명 안에 물이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실내에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실외에 있어도 굉장히 어떤 하나의 분위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이 사람 디자인의 특징이. 그리고 오른쪽의 조명도 섬유 그 유리 섬유 전부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섬유로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여기 자체가 어떤 기존의 전구 형태가 아니라 저 섬유가 빛이 통하는 그런 섬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했던 건데 좀 형태 자체가 저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유기적이면서. 저거는 조금 그러면 네. 어둡지 않아요? 어떤 거요? 섬이요? 네. 사실 그걸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사진으로만 저도 접해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섬유 자체가 유리가 이게 빛을 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약간 실용적인 조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무드 조명 정도로 사용이 될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좀 조명이라는 영역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런 디자인을 진행했던 네. 뱀 모양 네. 있죠. 네네. 전체적인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앞부분만 요 앞부분이 조명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요 부분이 LED예요. 네. 네. 요런 굉장히 재밌게 접근을 하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디자인에 접근해도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하고 다음으로 볼 사람은 엔조 오마니라는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디자이너인데 이탈리아가 그 세계 전쟁으로 다 쓰러져 가던 그 시기에 이탈리아 디자인 부흥을 이루었던 그 장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요즘에 와서 오픈 소스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오픈 소스가 뭐냐면 어떤 가구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도면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온라인이나 풀어서 이 도면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도면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떤 그런 오픈소스의 가장 출발점이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옆에 보시면 이런 간단하게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도면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오픈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가구 시리즈들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가구를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가난해서 정말 가구를 살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시기를 거쳤고 이런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너무 비싸다기보다는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디자인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공정을 배우고 그렇게만 한다면 쉽게 만들어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소스의 도면을 만들어서 했다고 해요. 보시면 어때요? 이게 다들 만들기 쉬워 보이나요? 그죠? 이게 보통 강목이랑 이렇게 합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 보면 이 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선반도 이렇게 오픈소스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또 요 프로젝트가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소개가 되어서 좀 가져왔고, 오른쪽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구예요. 이제 이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좀 그 아기들 교구를 좀 사주려고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어떤 동물 모형을 직접적인 건 아니고 약간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간추려서. 근데 또 이거를 합치면 하나의 이런 판으로. 그래서 어떤 퍼즐도 하면서 하나하나가 어떤 이런 도형의 동물까지 해서 좀 아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교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다음 디자이너는 알렉산드로 맨딘이라고, 이 사람은 교재랑 지금 같나요? 그죠? 순서는 지금 맞죠? 아, 조금 다를 수도 있... 네, 맨딘이는 사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전시를 크게 한번 열고 해가지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좀 요 저번에 가져왔던 이 와인닭에 디자인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앞에 약간 역사 설명할 때 나왔던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를 때 유명했던 디자이너고, 어떻게 보면 포스터 모더니즘의 디자이너 중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디자이너예요. 왜냐면 연세가 많이 있고 그때 디자이너들이 다들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긴 해가지고, 이 사람은 디자인을 그렇게 일찍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한 40대까지 계속 디자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도무스라는 디자인 관련 잡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즘에 좀 많이 보시는 거면 행복이 가득한 집, 약간 월간 디자인, 약간 이런, 한국에서는 이런 책의 편집장을 맡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그런 디자인을 그런 늦은 시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 같죠. 하나에 이렇게 그 의자 위에 지금 다 형태는 같은데, 형태 위에 이런 예술적인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의자를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음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칸딘스키라는 그런 회화 작가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쇼파로 이제 디자인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그림 같죠.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래도 비슷하게 계속 이런 그림 같은 가구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은 좀 재밌는 디자인인데, 이거를 리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의자들은 사실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그재그 체어라고 다른 데 사람이 디자인한 거고, 이것도 토넷 체어라고 토넷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건데, 다 좀 유명한 의자들이에요.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자기가 조금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자는 이게 만들었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의자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났던 그 의자인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약간 바람이 날리는 것 같은 이런 거를 달았잖아요. 굉장히 위트 있죠.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달아가지고 좀 바꿔서 디자인을 한 거고,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얘 원래 디자인을 위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위에 십자가를 달면서 어떤 상징적인 기호를 부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리디자인 작업을 좀 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에 대한 좀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지금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것도 뭐 정말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좀 가까운 이케아나 이런 데서 다리 같은 것도 팔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 좀 이용해서 정말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파트랑 좀 기성품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의자의 경우 다리 파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거를 조금 절감을 하면서 좀 절충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느 부분은 좀 기성품으로 대체를 하고 정말 만들어야 될 부분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결합을 해도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 이제 이게 또 그 안나지 와인 병따개 시리즈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있었고 요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조명인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교보문고에 팔죠. 이게 맨디니가 디자인한 그 테이블 램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샵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거라든지 이 사람의 이 스케치도 굉장히 특이해요. 스케치가 약간 어린 아이들이 그린 것 같죠. 그렇게 크레파스나 막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서 실제 디자인에 들어갔다고 해요. 또 앞에 있는 요 의자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죠. 저 의자가 소재가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소파 같은 의자가 요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그냥 그림 같아 보이는 이유 자체가 만드는 과정이 그림 그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 과정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과 같은 의자를 디자인했었던 사람이고 이분은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알렛이라는 브랜드에서 저번에 영상 틀어줬었죠. 그 주방기기 쪽 약간 만드는 요 와인따개 생산하는 업체에서 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좀 맨디니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좀 젊은 디자이너의 마크 뉴슨이라고 이 사람은 조나단 아이브랑 좀 친한 디자이너래요. 조나단 아이브는 그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랑 좀 친한 디자이너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는 요 의자예요. 이 의자 저번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졸업 작품으로 했던 의자고 직접 하나씩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의자예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유기적인 곡선이라든지 이런 유선형을 잘 쓰는 디자이너고 살펴보면 그래서 굉장히 다 이런 흐르는 유선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약간 등 기댈 수 있는 소파, 1인용 소파 같은 의자예요. 저기 있는 것도. 그래서 살펴보면 다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유선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저도 안 줘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인체의 그런 곡선들을 좀 많이 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앉으면 생각보다 좀 편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어떤 소파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앉을만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것들이나 어떤 오른쪽 다리 같은 걸 봐도 이제 유선형적인 걸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스케치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방대한 영역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는 비행선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스케치예요. 이런. 그래서 가구에서부터 비행기라든지 시계 작은 것까지 다 디자인을 했었고 지금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도 많이 디자인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몽블랑의 이런 만년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찻잔 세트 그리고 위에는 신발인데 조금 특별한 신발이에요. 이거는 이게 나이키랑 같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의 신발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런 신발이겠죠. 근데 저거는 한 몸으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게 약간 실리콘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양말 신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에 이제 덮어 씌워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도 디자인한 이유가 이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신소재 쪽을 다루면서 했던 그런 운동화고 그래서 사실 이런 운동화 같은 데서 되게 신소재를 가져와서 많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실험적인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게 보면 굉장히 실험 좀 일반 매장에서 파는 것들 말고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이런 거라든지 또 제가 차고 있는 이 애플워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마크뉴슨이랑 조나단 아이브가 같이 디자인을 진행을 했던 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마크뉴슨은 애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애플 일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애플은 디자인을 하면 자기 회사 내에서 굉장히 비밀로 하면서 자기 회사 내에서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예외적으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해요. 디자이너고 다음은 베르네 판톤이라는 디자이너예요. 이 디자이너는 맨 처음에 설명했던 아르네 야코센 다음 세대라고 좀 보면 돼요. 이 사람도 덴마크 북유럽 쪽 사람인데 이 사람의 디자인은 조금 달라요. 약간 북유럽 느낌에서 디자인을 했지만 북유럽 느낌이 조금 안 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무를 쓰기보다는 이 당시에 좀 많이 나왔던 많이 이용이 됐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에 들어갔던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컬러 자체도 자연스러운 자연 나무 색감이나 갈색 톤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이런 빨간색이라든지 보라색, 초록색 이런 거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의자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팬톤 체어라고 해요. 요 의자도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다 가품일 거예요. 요게 세계에 가품이 가장 많다는 그런 의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의자의 특징은 이게 한 몸이죠. 다리도 없고 한 몸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그게 좀 특이하고 또 다리가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캔틸레버 스타일의 의자라고 해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리가 네 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개죠.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캔틸레버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디자인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다리가 캔틸레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색상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조형성도 중요하지만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이렇게 붉은 계열의 색상을 이용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강렬한 색상 보시면 위에는 하트 모양이죠. 그래서 하트 체어예요. 하트 모양이라든지 이거는 콘 모양이죠. 그래서 콘 체어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 이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어떤 외형을 많이 따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의자라든지 이거는 조명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조명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고, 또 양쪽에 이 의자들은 다 요 베이스 뼈대는 똑같아요. 아래 다리는 다 이런 철제의 다리를 이용하고, 위에 이런 프레임 위에 소파 스웨이드 재질을 올려서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강렬한 거를 많이 썼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구가 디스플레이 됐던 이런 이 사람의 인테리어 디자인인데 굉장히 강렬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렬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디자인 중에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요 의자인데, 이게 리빙타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구이자 공간이에요. 이 사람은 가구랑 공간이랑 나누기보다는 가구 안에도, 가구 자체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 하나가 가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안에서 이렇게 사람의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의 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여기서 나온 듯한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의자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요거의 사용 컷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것도 보면 이게 공간인지 이 사람들이 공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커다란 가구 안에 있는 건지 되게 혼란이 좀 느껴지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간이라든지 가구의 경계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렬하게 저도 디자인을 하면서 색을 세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부담도 많이 가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르네 판톤의 디자인을 좀 살펴봤고, 다음으로 보면 디터 람스라는 디자이너인데, 이분도 유명하고 또 국내에서도 전시를 했었어가지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가구도 디자인을 했지만 이런 전자제품 쪽 디자인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좀 이때가 오디오가 나오고 이런 LP판을 돌리는 CD 플레이어 같은 게 나오고 이럴 때인데, 이 당시에 이 제품 자체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형태가 없었던 디자인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디자인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버튼 같은 거를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컬러라든지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끔 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배열을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디자인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라디오예요. 지금 있어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집에 있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게 LP판, 이 사람이 만든 이 오디오 음향기기 중에서 제일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그런 LP인데, 이게 요거 별명이 백설공주라고 이렇게 붙여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떤 이 하얀 색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고시장에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요게 선풍기예요. 책상이 데스크 선풍기인데, 이 사람 요 부분이 이제 펜으로 돼서 여기서 이제 선풍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크 위에 오는 선풍기라든지, 또 저도 요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헤어드라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은 이 기역자 헤어드라이기를 많이 쓰지만 헤어드라이기가 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식의 헤어드라이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여기가 바람이 나와서 말리는 거고 조금 다른 형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지금은 이런 형태가 많이 없기는 한데 이제 이때는 이런 형태의 헤어드라이기도 있었고 또 아래는 지금과 다르지 않죠. 커피 메이커 결국 이런 그리고 요 디자인 자체는 다 브라운사라는 그 회사의 제품 디자인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브라운사의 가장 높은 디자인 책임을 맡아서 모든 걸 총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또 요 사람 중 가장 유명한 게 이 계산기예요. 지금 계산기의 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심플함이라든지 미니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이 작은 계산기 안에 다 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봐도 제가 봐도 되게 이쁜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최근에 여기 아이폰 쓰시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이폰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굉장히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애플의 계산기가 그죠? 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바뀐 이유가 전 시간에 조나단 아이브를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장 많이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디터 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이런 전기 면도기라든지 이런 카메라 필름이죠. 영상 찍는 거라든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한 이런 버튼들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공간을 보면은 앞에 팬톤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이 사람의 나라는 이 사람의 출신은 독일이에요. 뭔가 독일 느낌이 나죠. 이렇게 정갈되어 있고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디자인들 그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디자이너고 이 사람의 영상도 하나가 있는데 좀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좀 쉽게 다들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영상까지 본 이유는 디터 람스는 정말 그 제가 디자인을 배웠을 때도 그 디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카림 라시드라는 디자이너인데 아마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국내에 좀 크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람도 그 앞에 르 꼬르비지에를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동그란 안경을 쓰고 약간 나비 넥타이를 하면서 자기의 그 개성을 좀 했다고 이 사람도 자기만의 그 패션 스타일이 있어요. 항상 이런 핑크색이라든지 이 하얀색을 많이 입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 있었던 전시에서도 드레스 코드가 핑크였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독특하죠. 이렇게 항상 핑크를 하고 또 항상 이 네일을 항상 받는다고 해요. 주기적으로 손톱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출생이 조금 독특해요. 이집트 태생의 좀 산업 디자이너고 지금은 3대 디자이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디자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이 사람도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많이 디자인을 했어요. 아마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휴지통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형태죠. 그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서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여튼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손에 뭐가 안 묻고 다시 다른 데다 버릴 수 있게끔 그렇고
그래서 보면 그 디자인에서 보면 좀 색상들이 다 이렇게 톡톡 튀어요. 오른쪽 소파도 보면 앉는 부분에 핑크색이라든지 요거는 그가 정말 많은 디자인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어떤 보면은 조금 공통된 점은 이 사람도 앞에 마크 뉴슨처럼 좀 유기적인 곡선이라든지 이런 곡 집에 이런 건 없죠. 이런 옷걸이는 보통 없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유선형적이라든지 손잡이에 있어서도 또 요거 아까 했던 휴지통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 단조로운 색상이 없죠. 다 어떤 핑크색이라든지 굉장히 톡톡 튀는 컬러들을 많이 이용했던 디자이너고 조금 제가 집중적으로 가져온 거는 이 보틀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보틀은 그 형태 특성상 유기적인 곡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간 형태예요. 좀 아마 요거 파리바게트 가면 있던 그 물병인데 요거 디자인한 사람이 이제 카림 라시드였고 또 이것도 많이 봤죠. 비타민 워터 요 보틀을 디자인을 했던 사람도 앞에 있고 또 요걸로도 많이 유명했다고 해요. 이것도 보틀인데 요거 자체가 어떤 물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 필터 같은 거라서 안에 물 넣으면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이런 물 먹는 보틀 말고도 애기들을 위한 이런 보틀도 만들었어요. 애기들 젖병 같은 건데 굉장히 형태가 우아하죠.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정말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그 디자인관이라든지 디자인 컬러 이런 게 있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디자인에서 되게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또 다음 디자이너는 게릿 리틀벨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 의자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요 의자를 디자인한 사람인데 네덜란드 건축도 했고 가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디자인을 다 진행을 했었고 데스틸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데스틸은 뭐냐면 약간 구성주의라고 해서 절제된 색상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수직 수평적인 선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요 색상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왜냐면 요 옆에 디자인도 보면 수직 수평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조형 작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요거 자체가 이런 컬러라든지 일반적인 테이블의 그 봉이 요 부분이라면 이렇게 디자인된 거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그래서 이런 면적인 구성, 조형적인 구성 때문에 또 하나의 앞에 나왔던 맨디니가 했던 아까 그림을 그리면서 했던 그 의자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 같아 보였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또 작품처럼 보이는 그런 가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굉장히 절제된 형태 이런 것도 보면 이 몬드리안 그림인데 몬드리안 그림 안에 있는 이 수직 수평이라든지 적청, 블랙, 하얀색 이런 것 색상을 이용해서 많이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고 또 이런 선들도 보면 굉장히 수직 수평에 이런 거를 맞추면서 그 스케치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스케치에서도 이런 이 색만 써서 이렇게 채색을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에트로소사스라는 디자이너는 앞에 디자이너랑은 또 굉장히 좀 차별적인 디자이너예요. 제 사람 작품도 앞전 수업에서 봤었는데
이 사람도 이탈리아 그 디자인 산업이 무너져 가던 시기에 세계 전쟁으로 이 디자인을 살렸던 그 대부 중에 한 분이라고 해요. 디자인 관련해서 그 이유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디자인 사조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갔던 장본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연세가 한 만화 60대 때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디자인 활동을 했다고 해요. 젊은 작가, 젊은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이 사람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데 어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런 패턴이라든지 형태 자체도 어떤 이게 선반이자 열면은 이런 옷장 같은 거예요. 근데 기존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좀 더 파격적으로 좀 디자인에 들어갔죠.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이게 조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전구 벌브들이고 어떤 하나의 조명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오브제이자 좀 조명으로 접근을 해서 디자인을 했었고 위에 있는 것들은 유리 작업인데 어떤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유리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좀 실험적으로 작업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이 사람이 포스트모더니즘 가구들로 이제 채워진 공간인데 좀 특징은 굉장히 보면 유쾌하면서도 약간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색감 자체가 좀 발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래도 보면 굉장히 발랄한 색깔 또 위에도 보면은 이게 테이블인데 어떤 링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특징이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색깔이 좀 강해서 아마 지금에는 이런 그렇게까지 과하기보다는 좀 더 많이 절제를 해서 이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이어지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좀 다양한 디자이너들을 많이 살펴봤고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나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특별히 좀 궁금한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따가 스케치할 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뒤쪽 CMF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MF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봤죠? 그 CMF가 뭐냐면 이 영어의 앞글자를 좀 따서 만든 건데 색이랑 메테리얼 소재, 피니싱 표면 마감 그래서 결국 제품의 색상, 소재, 표면 마감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최근 들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파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이 색이나 소재, 표면 마감은 이거를 정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그 재료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이 재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국내도 그렇긴 한데 제품 디자인을 좀 보면은 어떤 컴퓨터랑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단순히 디자이너들이 렌더링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렌더링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봐서 형태를 잡는 건데 렌더링에서는 어떤 색상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거를 컴퓨터로 만들기 때문에 다 만들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렌더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이 소재는 그 색상을 낼 수 없다든지 이 소재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없다든지 이런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고 했고 이런 부분을 그 애플 디자인의 그 조나단 아이브가 굉장히 지금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충고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을 이루어지기보다는 직접 만져보고 소재에 대해 알아야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제 좀 CMF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 CMF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먼저 색상을 살펴보면
색상 되게 어떤 색상이든지 할 수가 있긴 한데 색상을 크게 RGB랑 CMYK라는 걸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이거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RGB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빛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이 색상을 다 더했을 때 가운데 하얀색이 나와요. 왜냐면 모든 빛이 조명되면 하얗게 밝게 되는 색상. 이것과 또 다른 게 CMYK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 C가 요 또 색상들을 말하는 건데 시안, 마젠타, 옐로우, K는 블랙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RGB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인셋이 사용되는 그런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그 컬러라든지 이런 거는 다 CMYK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MYK에 있는 색상들을 다 합치면 블랙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하얀색이 나오는데 모든 약간 물감으로 생각을 하면 좀 쉬운 게 물감에 이것저것 색깔을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잖아요. 탁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CMYK이고 또 빛들을 모으면 하얀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RGB라고 하는데 결국 디자이너들은 이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많이 디자인을 진행을 해요. 이게 어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웹상에서 보여지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RGB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던가 어떤 인쇄물로 나온다면 CMYK의 기준에 맞는 걸 이용하는데 이때 많이 이용하는 게 팬톤 컬러 칩이라는 거예요. 요게 좀 디자이너들이 이제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컬러칩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이미 여기 보면은 각 색상마다 다 고유의 넘버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핑크색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이 있기 때문에 요 색상 맞춰주세요 하면 이제 요걸 들고 가서 요 색상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뭐 잘 안 맞는 경우도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규격화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또 컬러라는 게 이 두 가지로만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인쇄라든지 이런 화면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 사실 이 어떤 염료, 그 텍스타일을 이런 섬유를 염색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컬러 자체는 사실 이런 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들이에요. 직접 염색을 해봐야 나오는 색들이고 또 이것도 나무에 이제 이렇게 색을 칠해서 내온 그런 컬러 그라데이션 컬러들인데 이런 컬러들은 사실은 뭐 팬톤 컬러 칩이라든지 이런 색상 기준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색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컬러 접근 방법도 있고 이런 식의 규격화된 컬러 접근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색상이 뭔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색상이 뭔지를 알면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솔리드한 단색을 원한다 하면은 이런 식의 컬러칩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단색보다는 좀 재료가 가진 독특한 컬러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재료를 가지고 컬러 테스트를 하면서 직접 그 컬러칩을 만드는 게 맞는 접근 방법이겠죠. 이런 식의 색상을 정할 수 있고 또 팬톤 컬러칩에서는 매년 그 컬러를 정해요. 올해 컬러는 그린이에요. 그리너리라고 해서 이렇게 색상을 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1년에 두 번 유럽의 수도에서 여러 국가의 컬러 표준 그룹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어떤 컬러를 정할까 이렇게 회의를 한 끝에 정한다고 해요. 이런 거는 약간 그런 사회의 시대 정신이라든지 사회 배경도 많이 포함이 되고 단순 컬러를 넘어서 최근에 그런 식물에 대한 열정 막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린어리가 됐는데
그리너리라고 해서 그린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인접한 색들이 올해 좀 대표색으로 정해져서 이거에 대한. 근데 이게 올해 컬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팬톤 컬러라는 곳은 굉장히 내가 무슨 색을 써야 될지 잘 모를 때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색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색상도 있지만 결국 CMF라는 게 재료 어떤 재료를 선택할 거냐 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나무를 했는데 이런 표면을 내고 싶어요 하면 이제 약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도자를 선택했고 도자의 표면에 파란색의 이런 반짝이는 느낌을 내고 싶다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뭐 CMF에서 색상이 먼저나 재료가 먼저다 마감이 먼저다 라는 건 없고 서로 맞춰가면서 재료가 선정이 되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표면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단계이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같은 금속인데 표면 처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질감과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은 형태인데 어떤 컬러를 쓸지 그 재료에 맞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른쪽이 이제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감을 할지, 어떤 재료를 고를지, 어떤 색상을 할지 이런 전반적인 고민을 하는 게 이제 CMF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게 이게 영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도 스케치 단계가 이제 끝나가면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좀 더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이따가 좀 스케치할 때 1대1로 좀 물어보아 주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옆에서 간단하게 좀 재료 쓰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